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지같은 신고살이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 스스로 시궁창을 박차고 탈출해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한 며칠 동안 내가 해주는 밥 냠냠짭짭 잘 처먹는다 싶더니 갑자기 야! 우리 결혼하자! 순간 소름 돋아서 바로 쫓아버렸어요. 왠지 프로포즈 거절하고 매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름 30년 넘게 살면서 그냥 남들이 쓴 그런 글만 읽었지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글을 쓸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요. 역시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사실 저는 그래요. 결혼을 전제로가 아니라 그 반대의 약속을 하고 만나던 남친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전 남친이지만 여하튼 어쨌든 연애 초 아니죠. 썸을 탈 때부터 저는 분명히 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 결혼 생각이 없다. 아니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선 부양을 해야 할 가족이 많고 집에 아픈 사람도 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픈 내 동생까지 전부 다 내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혹시나 이 병 유전될까 무서워서 자식도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혔고 이 남자도 그래요. 본인도 비혼이라며 잘 알겠다면서 동의를 하더군요. 아니 오히려 결혼 부담이 덜어지니까 더 좋다고 하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귄 거죠. 나도 외로운 건 싫으니까. 참고로 이 남자는 굉장히 유동적인 직장을 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달은 정말 힘들게 빡세게 일을 하고 또 그러고 나면 몇 주 정도 널널하게 쉬는 이런 형태로 근무를 했는데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았다라고 하더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라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저랑 둘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집, 그리고 제 물건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이 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빨래도 그렇고, 정리, 뭐 청소, 음식, 이런 거, 뭐 설거지 다 제가 직접 했고요. 아니, 그걸 떠나서 이 남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이니까 제 집안 살림에 전혀 손 못 대게 했죠. 대신 남친은 뭐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뭐 쓰레기를 버려준다든지 그리고 식비를 전부 대는 식으로 딱 일주일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 일주일이 다 됐는데 이 인간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싶고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나름 낭만적인 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며칠 더 지내는 거야 상관없지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에서 출퇴근 며칠 더 해도 괜찮았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며칠 전 일주일 되던 날 점심때 날이 더워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같이 그 부부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거든요. 뭐 세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평소 늘 보던 그런 예능 프로였는데 이걸 보고 있던 남자가 정말 갑자기 아씨 좋겠다 야 우리도 그냥 결혼할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답 안 하고 무시를 했어요. 왜? 그냥 이건 당연히 대답을 안 해도 되는 장난, 드립 그런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아이스크림 열심히 퍼먹고 있는데 이게 미친 건가? 자꾸만 제 입꼬리를 쿡쿡 찌르면서 대답을 강요하는 거예요. 아씨,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나랑 결혼만 해줘봐.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등등등 막 지 혼자 중얼중얼 이딴 소리를 해서 제가 야 뭔데 지금 너 설마 프로포즈라고 하는 거야? 이랬더니 마치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 어 맞아 프로포즈 야 우리 그냥 결혼하자 이 지랄 근데요 와
이 말을 듣자마자 진짜 단전에서부터 엄청난 열기가 확 치솟아오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말 듣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짓다내는 로맨틱한 프로포즈라 생각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동안 저한테 보였던 행동과 말들이 전부 다 연기고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찌릿찌릿한 그런 소름이 돋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 꺼져라! 나가! 라고 했어요. 너랑 이제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장 네짐 싸들고 나가. 이렇게 말하고 멍해 있는 이 인간을 대신해가지고 그짐 제가 모조리 싸서 내보냈어요. 아씨,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 우리 대화 좀 해. 이렇게 만류하는 거다 씹었고 그냥 억지로 등 떠밀어 저희 집에서 쫓아버렸죠. 그런 뒤에 야. 나는 너랑 결혼 같은 거 못하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내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이러고는 정리를 해버렸는데 이런 저한테 이런 매정한 년이? 이러면서 욕을 하네요. 야, 겨우 그 한마디였다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이렇게 버럭버럭 하면서요. 아니, 이게 정말 고작 한마디로 보이나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막 속도 울렁거리고 그랬는데, 솔직히 지금 이 감정 정확히 뭔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속았다라는 기분밖에 안 느껴집니다. 혹시 제가 이상한 거라면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이 일련의 상황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거든요. 혹시 제가 오바 떠는 걸까요? 제 마음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고 또 지긋지긋하고 싫은 건지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 그지 같은 양아치 놈이 쓴이랑 며칠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해주는 밥에, 치워주는 집에. 지는 그저 손님이라 그렇게 대우해준 것도 모르고 결혼만 하면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겠구나. 이랬던 겁니다. 그냥 양아치고 대가리가 꽃밭이야. 잘 쳤어요. 대댓글.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게 정답이야. 이 여자만 잡으면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편하게 왕대접 받으며 살겠구나. 이런 계산을 했던 거라고요. 3번. 솔직히 이거는 쓴이를 속인 게 아니라 지도 마음이 바뀐 거겠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처먹다가 갑자기 분노가 폭발할 정도로 뭔가를 건드렸다는 건 이건 단순한 화가 아니란 것 같군요. 쓴이의 정확한 성향이 나와 있지 않고 정보도 적어서 확언할 순 없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그게 갑자기 빵 하고 터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은 절대 안 한다는 내 의사를 무시하고 프로포즈를 했다. 결혼 절대 안 한다는 약속도 무시하고 프로포즈를 했다. 내 의사 약속까지 무시하고 프로포즈하는 주제에 겨우 이딴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시전했다. 이 거지 같은 뻔뻔스러움. 연애용밖에 안 되는 새끼가 감히 지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다. 이 인간의 프로포즈가 내가 결혼을 포기했던 이유들을 딱 떠오르게 만들었다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죠. 댓글. 와, 남자가 이렇게 섬세하다고? 웬만한 여자보다 낫네. 이 댓글 쓴이가 남자였어요. 2번. 와, 뭐야. 이 오빠, 쩔어. 저기, 혹시 여친 있어요? 3번. 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쓴이의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부양해야 하는 가족,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 이 모든 걸 안고 갈 만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는 프로포즈가 아니라, 그저 결혼만 했다 하면 지가 편할 것 같아서 하는 프로포즈라는 게딱 티가 나서 그런 거라고요. 듣자마자 열뻗치는 게 당연한 거죠. 4번. 같이 지낸 그 일주일이 결혼만 하면 평생 똑같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손안 대도 집 깨끗해, 옷 깨끗해, 밥잘 나오고, 얼마나 좋아. 5번. 여친이 깨끗하게 치워놓은 여친 집에 지내면서 여친이 해주는 밥 처먹고 지가 하는 거라곤 가성비 프로포즈? 라고 하기에도 미안하고. 아니, 대체 뭐야 이거? 미친 건가? 6번. 한 일주일 돈만 내고 편안하게 쾌적한 집에서 해주는 밥이나 처먹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뭐 결혼 생활이랑 다를 게 있나? 해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아,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 그리고 써니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또 내가 결혼 못하는 이유 다 알면서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하는 게 열받고 또 프로포즈 자체도 겨우 이따구로 성의 없이 한 것도 불쾌하니까 순간 분노가 빵 터진 거죠. 특히 써니한테는 결혼을 못하는 그 이유 자체가 상처인 건데 그걸 너무 가볍게 대하니까 더더욱 그런 거고. 근데 이거는 써니를 속인 게 아니라 지도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바뀐 거라고 봐요. 쓰니가 아무래도 살림을 너무 잘했나봐. 요리도 잘하고. 7번. 혜주는 밥만 처먹고 가만히 누워서 꿀 좀 빨아볼까 했는데 그게 싫다니까 매정하다 이러는 거지. 아니 지가 가족이야 뭐야. 뭐 맡겨놔서? 마치 지가 원래 누려야 할 걸 빼앗겼다는 듯이 시부렁거리고 있네? 8번. 에휴, 그게 뭐겠어요. 그 남자의 그 거지 같은 속이 뻔히 보였던 거고. 내가 겨우 이딴 새끼랑 연애를 했구나 이러면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개빡치는 거죠. 누구라도 그래요. 9번. 아니, 하다못해 그 프로포즈라도 좀 거창하게 해주던가. 아이스크림 처먹다가 결혼할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10번. 그냥 쓰니의 본능이 두려움을 느끼고 밀어낸 거예요. 쓰니는 늘 손님 접대하는 기분이었을 텐데 저 자식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계산하고 미친 거죠. 정말 잘하신 거예요. 후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아니 도대체 정확히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걸까? 정리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저 화가 난 상태로 두서없이 휘갈기며 써내려간 글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야 저도 제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다른 남자 만나도 제 가정사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 1번. 자기 여친을 미래의 가정부로 취급하는 놈이었군요. 탈출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깔깔깔깔깔. 2번. 역시 인생은 착해 빠진 호구보다는 개자식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욕 시원하게 못한 건 좀 아쉽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해줘요. 3번. 이 거지 같은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가스라이팅 언어가 바로 이거예요. 냉정하다, 차갑다, 너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등등등. 딱 이런 것들. 왜? 지 여친이 만만하고 물러터지고 줏대 없길 바라거든. 제정신인 남자는 오히려 줏대 있는 여자를 더 좋아하죠. 가끔 이렇게 비혼인데 나중에 말이 달라져가지고 싸우는 게 문제가 생기는 이런 사연들 보면요. 항상 느끼는 건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원래 비혼이 아닌데 뭐 당장 연애를 하기 위해 속인 거였든 아니면 진짜 비혼이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뀐 거였든 간에 나중에 중간에 말이 바뀔 것 같으면 그 최소한의 사전 작업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친이 비혼이야. 나도 비혼이었어.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 여친한테 자기야.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비혼인데 근데 내가 자기랑 쭉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마음이 바뀌고 있다. 혹시 자기도 마음을 좀 바꿀 수는 없을까? 만약 그러면 내가 진짜 잘해줄 자신 있거든. 이렇게 뭔가 좀 차라리 좀 유치하고 비굴하더라도 비는 느낌이라도 그런 어떤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해! 미친 거죠. 감사합니다.